난제 중에 난제야. 더군다나 왜 이 이제 각 학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5일 근무다 또 뭐 공시제법 묶어서 한 과목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뭐 이러다 보니까 수험생들만 박 터지는 거야.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도 없고 강의 중에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막 그냥 고민하면서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어야 되지 공시법 선생은. 그러지? 장력 떨어져서? 그랬구나. 야, 잘, 공부 잘해야 돼. 요거, 이걸 잘 하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오. 여러분들이, 전에 내가 기출 지문들 다 나눠줬었나? 기출 지문들? 그지? 어느 정도 나눠줬었지? 전부 다는 안 줬었나요? 나중에 한번 다 시험 보기 전까지 내가 나눌 테니까 한번 더 확인해서 정리하세요. 25번 문제죠. 아까 하다 말은 게? 그 이제 가등기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줬지 가등기. 자, 25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설명이 가장 옳잖아. 자, 가등기에 본등기 절차. 이거는 보니까 우선 이거 다 설명 힘드니까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언제 한다겠지? 가등기는 언제? 내가 소유자가 됐을 때 하는 거야? 물권자가 됐을 때 하는 거야? 안 됐을 때 하는 거야? 그건 알지. 그럼 청구권을, 자,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한다. 이때 청구권 어떤 청구권이다?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부동산 표시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표제부는 권리는 어디에 있어? 갑군 알고. 그러니까 등기할 갑군 권리가 뭐야?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다 가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권리는 실익이 없지만 현재로 안 하니까.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럼 권리 변동 모습은 총 6가지가 되는 중에 그중에 가등기가 되는 것은 뭐냐? 뭐라고 했어요? 에? 권리 취득하지 못한 상태가 뭐야? 보존은 권리 취득했어 안 했어? 보존등기. 이미 취득하는 거지? 원시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보존 빼놓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이전, 변경,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이전, 변경,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요 소멸 중에서, 이제 말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만 해당돼요. 청구권은 어떤 청구권이냐?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 된다. 즉, 물권적 청구권 안 된다겠지? 내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가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 현재 효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현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거 뭐야? 시기부, 정지 조건부, 장래 발생 효력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 됩니다. 근데 어떤 거 안 된다 했지? 종기부 해제 조건부는 가등기할 수 없다 했지. 실익이 없는 거야. 종기부는 기한이 들어오면 없어질 거.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질 소멸할 거. 미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시기부 기한이 돌아오면 발생해. 자, 올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가 사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랄까? 좋다고지? 준다. 증여. 오케이. 수락했지. 그럼 뭐야? 증여 계약이 성립됐어. 지금 준다겠어? 기한 붙여놨잖아. 시기. 그럼 저 사람 지금 준다겠는데 말 바꿀까? 그러니까 뭐야? 가등기 없게 그 건물. 그럼 이건 미리 할 필요가 있잖아.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사무실용으로 상가 분양 지금 저 어디 제일 목적 하나 지금 계약해 줄게. 그럼 여러분들 좋다고 싫다고 하겠어? 오케이. 계약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했으니까 계약은 성립됐다. 근데 효력은 안 생겼지? 조건이 붙어 있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럼 시험 합격하고 났더니 또 딴 소리 해? 그럼 뭐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잖아. 알았어? 그래서 시기부 정지 조건 뭐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기부 해제 조건 권리 가등기 못해. 여기도 자 이거 여섯 가지 분 중에 보존 가등기 없습니다. 처분 제한 가등기 없어. 이런 처분 제한 가등기란 거 없어.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당연히 권리로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치? 이전할 수 있어. 이전은 부기 등기로 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에 대한 뭐가 된다? 제한도 가능해. 즉 처분을 제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처분을 제한하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나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건 처분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처분이 아니니까 이것은 가처분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처분 못해.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돼. 근데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 됩니다.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다 돼. 근데 가등기에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못 해. 이런 해 줬지?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등기든 가등기 말소든 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 신청이 특례가 두 개씩 있어요. 법률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개씩 있어. 가등기를 자 절차 먼저 여기서 가등기 절차, 가등기 절차 어떻게 하라고 했어? 둘 다 원칙 공동. 그런데 단독 신청 예외가 두 가지. 이거 기억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어? 첫째, 제일 많이 나온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기억하라고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건 뭐야? 재판 받은 거라 했지. 재판의 형태가 판결, 결정, 명령 형식 나온다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단어가 나오면 한 단어처럼 기억해라. 가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단독으로 신청한 특수한 경우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 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두 개 규정되어 있다. 원칙은 공동인데. 그 다음에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원칙은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단독 신청이 특례가 두 가지 또 있다 그치 여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어. 첫째 뭐야? 가등기 명의자.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말소한다는데 말릴 사람이 있어 없어? 소유권 과등권 지가 스스로 말소하겠대. 말소해라 하면 그만이지 뭐. 지가 자기 권리 날리면서 말소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누구? 요 명의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례가 이렇게 두 개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이건 뭐야? 단독 신청 특례 없어. 물권변동 생기기 때문에 이건 공동 신청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본등기 절차를 보라. 본등기 절차를 보라. 본등기는 이건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밖에 없다 했죠. 단독 신청 특례가 없어. 언제 본등기에 물권변동 생기지? 순위는 가등기 시 따라간다 했죠. 그럼 공동 신청할 때 권리자 의무자 있잖아. 권리자가 누구야? 권리자가 누구? 본등기 권리자가 누구요? 누가 본등기 하는 거야? 가등기 명의인 또는 뭐야? 가등기권자. 이 사람이 본등기 하는 거야. 의무자는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지.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이지 제3취득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이미 가등기 후 이거 그림을 그렸잖아. 맨날. 갑을 병으로 하든 ABC로 똑같아. 자, A가 소유권 가등기를 B한테 해줬다. 첫째, 그러고 나서 이걸 처분했어.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나왔어. 이걸 또 뭐 갑, 을, 병. ABC라고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B가 가등기에게 본등기 하려고 그래. 누가 권리자야? B가. 이상 가등기권자. 누굴 상대로 청구하라고 했어? 가등기 당시의 의무였던 종전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 얘가 아니야. 얘는 직권말소 된다 했잖아. 이게 계속 나오잖아. 그 다음에 명의자, 이 가등기권자 중에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야? 수인의 가등기권자,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 중, 자, 1위는 뭐 할 수 있다?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고 했어? 전원명의 할 수 있다고 했어? 어떤 거야? 조금 아까 그려졌는데? 예? 예? 정확, 헷갈만데 어떤 거야? 지분만. 아까 해줬지? 이 계속 나오는 거, 저기서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지분만 전원명의 등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 상속 등기도 뭐 전원명의, 본 등기 뭐라고? 지분만. 여기에 포괄 유증은, 포괄 유증은 둘 다 되는 거인데 이건 다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 안 된다 했잖아. 자, 그러면 가등기에 대한 본 등기를 하면 자 보세요. 본 등기 하면 물권 변동은 언제 생겨? 본 등기 한때.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했지. 가등기를 하면 뭐야? 장차의 본등기 순위만 보존했어. 순위만 보존해 놨어. 처분 제한이 효력이 없으니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어.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이때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이 생겨. 언제? 본등기 시.
그래서 순위 보전 시점과 물권 변동 시점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지. 그러면 이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 이거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해서 요 중간에 있는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한다?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뭐한다? 직권말소다. 그러나 예외 직권말소 되지만 여기 예외가 있어. 어떤 거? 단 어떤 건 직권말소 못한다? 첫째, 당해 전이라겠지. 당해 전 요거만 제외. 당해 전이 뭐야?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당해와 같은 말이 해당 가등기,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똑같은 말. 저는 뭐야? 대항력이 있다.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말이야. 양립할 수 있으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후순위. 직권 말소가 아니라 순위가 뒤로 밀려. 그렇게 있잖아. 그렇게 있어요? 여기서밖에 안 나와. 당해 전. 자, 가등가서 권리가 뭐냐? 절차가 뭐냐? 본능이 절차가 뭐냐? 이거밖에 없다니까, 크게 보면.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 가등기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두 문제씩 나올 때도 있었어. 옳지 않을 찾아봐라.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권자가 사망했을 때 가등기 권자의 상속인 상속 등을 할 필요 없이 상속 증명한 정보를 첨부 정보 제공해서 의무자 공동으로. 이건 뭐예요, 이게? 이런 걸 뭐라 했지? 이런 걸 뭐라 했어? 예?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알았어요? 다시 한번. 15회 때 다 나왔던 지문들이야. 자, 지금, 자, A, B 사이에, 자, B한테 소유권자 가등기를 해줬어. 권리자 의무자 됐지. 공동신청으로. 그러면 얘가 본등기 하려고 봤더니 의무자가 사망했네? 죽은 사람하고 본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의무자 사망했으면 얘의 포괄 승계인 있으면 여기 상속 등기 하는 게 아니고 요 갑과 비가 직접 여기 비 앞으로 본등기를 하면 돼. 이거 포괄 승계인. 왜 가등기 의무자만 죽으라는 법이 있느냐? 가등기 권자도 해놓고 얘가 죽었어. 또 여기서 사망했어. 그럼 여기에 상속인이 있다면 얘 살아있으면 의무자와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 직접 을 앞으로 본등기. 알았어요? 사망자 앞으로 본등기하고 상속받는 게 아니고 둘 다 상속등이 안 된다고 했지. 이걸 뭐라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건 언제? 원인행위를. 자, 여기 원인행위. 여기 원인행위 생전에 원인행위라고 등기하기 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문제라고 했지. 등기하기 전에. 이거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또는 뭐라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잖아. 그럼 1번은 가등기 마치 누가? 권리자. 여기 얘가 죽었네. 비가 죽었네. 그럼 권리자의 상속인 이 사람이지. 그러면 의무자와 권리자의 상속인 직접 본등기 직접 하는 거지 사망자 앞으로 즉 권리자 앞으로 본등기 하고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엔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며 물권 변동 효력이 속하는 건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고 했지. 언제? 본등기 한때 순위만 가등기 시.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또 나오네. 가등기 시험에 단골로 나온 거라고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온 거야?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 이걸 절차에 계시 명령에 한 등기라고 하든가 촉탁 등기라고 하든가 큰일 나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한 단어처럼 기억해야 돼. 가등기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 신청 특례. 그래서 자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가등기가 단독 신청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걸 말소 올라면 어떻게 해요? 가등기 말소 올 땐 통상 절차에 따라 공동신청 말소하거나 이거 특례 두 개 또 있다 그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정한 가처분에 대한 이거는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이 있는데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장해 가등기 여기도 아까 시정자의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률 청구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면 다 되는 건데 이런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맞추는 병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이거 여기 똑같이 갑이 을에게 가등기 어디 있어 지웠네 아까 이게 ABC 도대체.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주는 다음에 이 물권 변동 병한테 넘어갔다는 거야. 제3취득자가 생겼어. 얘 누굴 상대로 청구하라 했지? 갑을 상대로. 병이야? 제3취득자 이건 직권말소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하고 여기 병한테 처분했어. 요 을이 본등기했어. 그럼 어떻게 이건 직권말소 되는 거야. 중간 처분 등기. 그래서
지금 어디 5번이 잘못되죠? 병이 아니라 갑을 종전 소유자는 갑을 상대로 하는 거야. 가등기 당시 여기서 요거 본등기 가등기 명 여기지 가등기 당시 의무자 즉 제3축자가 아니라 종전 소유자 요 사람은 누구야? 종전 소유자이지 종전 소유자지 제3축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준 거야. 26. 하필 등격하는 거. 하필 등기. 지적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토지, 합병. 등기에 오면 하필 등기. 토지에 대한 하필이란 말 써. 건물은 합병이란 말 쓰지만 토지는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요. 하필 등기. 지적에서는 토지 합병이란 말 써요, 또. 알았어요? 그래서 토지 합병이 있으면 등기법상 뭐라 해야 돼? 하필 등기에 대해. 그럼 하필의 제한. 하필의 제한이란 말은 뭐야? 하필이 할 수 없는 거. 그 뭐라고 얘기해줬지? 그래서 자 지적에서는 토지 합병이란 말 썼어. 이건 지적. 등기 오면 뭐라고 했어? 등기 토지 합필 등기. 합필 등기라고 하는 말 쓰는 거야. 합필 등기. 합병 등기라고 하면 큰일 나요. 합필 등기라고 쓰는 거예요. 용어가 다 달라. 용어가. 그럼 지적에서는 토지 합병이란 무엇을 얘기했다? 지적에서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게 토지 합병. 그렇겠지? 합병. 특징이 측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계나 잡힌 새로 결정하되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해서 경계 면적을 합산 처리한다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토지 합병에서는 이게 이쪽은 하필 똑같아. 그래서 이게 등기와 지적에서 다 똑같이 나오는데 다만 지적에서 배웠던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합병이라고 했는데 합병의 제한이라는 말 쓰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야. 없으니까. 합병 후에는 반드시 몇 필지? 한 필지가 돼야 돼. 그래서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지, 축, 소 등이라고 했지. 여기서 집원 부에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거나 연속 붙어 있어야 돼. 연접이라고 아까 용어를 썼다 했지.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이 같아야 돼. 용도가.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계부 같다. 여기 소유자 같다는 건 공유토지, 공유 지분까지 똑같은 걸 말하는 거 이거는.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합병을 할 수 없어.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 권리관계 중에서 뭐 임차용 있다 그랬지? 임차권, 창설적 공동작, 용의물권. 이걸 뺀 나머지는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소유자 동일 요건 중에 신탁등기도 여기 들어가 있어. 창설적 공동 신탁 비슷한 거. 여기 창설적 공동재당만 예외예요. 이거. 임차권이나 용의물권이 뭐 용의물권. 지상권, 승역지역권, 전세권. 요역진 요기에 들어가. 합병할 수 없어. 이게 등기법에도 똑같이. 등기에 오면 뭐예요? 등기에 오면 37조에 오면 하필이 제한이 나와. 하필 제한은 이 지적에서 배웠던 게 똑같이 나가되 여기 하나 추가된 게 신탁등기, 창설적 공동재당 말고 신탁 원부와 동일한 거. 지금 창설적 신탁이야. 이거는 소유자 동일한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추가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있고 이 등기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38조에 하필의 특례라는 게 있어. 하필 특례는 이건 지적과 다른 거야. 이건 하필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규정해서 언제 이런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지? 특례.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지적에 따라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 하필 등기 전 요 사이에 시간적으로 지적과 등기 사이에 여기 시청에 가서 합병 신청해놓고 시청에 그럼 등기소에서 하필 등기 하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변화 생겼다는 거야. 요게 제한 특례. 그래서 첫째 소유자가 바뀌었다. 두 번째 하필 제한이 생겼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적과 다른 부분이고 요게 특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창용화는 다 끝나는 건데 일단은 원리만 알면 된다 얘기. 그래서 자 26번 보세요. 다음 중 토지 하필 등기 가는 것은 일부 토지의 전세권 임차권 뭐야? 임창용 용익물 전세권 임차권 됐네? 용익권 왜 용익권 하필할 수 있다고 했어? 부동산 일부 문제. 이거 어디가 부동산 일부가 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 문제는 어디서 나와서 이제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냐 물어봤지. 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어려운 여러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자 이게 합 병 전에는 한 필지 전부였다. 만 10번, 11번 합친다. 전부였어. 그러니까 이 전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든 전세권이 설정되든 지상권이 설정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합병하고 나면
요거는 합병후 토지 일부로 바뀌어. 일부. 여기에 지상권 설정됐을 때는 일부에 되느냐? 된다. 그럼 합병할 수 있어. 저당권은 일부에 성립될 수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요 문제의 출발점 어디?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의 일부냐? 이 권리 일부가 뭐라고 했어요? 지분. 부동산 일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거 안 보이는 사람 뭐라고 했지? 장님이라고 했어. 권리 일부 뭐라고 했어? 지분. 지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이면 특수능력자라고 했지. 그럼 공부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자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이니까 임차권이나 용익물권이 이건 된단 말이야. 이건 안 보이니까 할 수. 그리고 지분이 이민을 지분의 전세권 설정이죠. 지분이 너 보이니? 예. 들어와 살아봐. 보인다는 사람 특수능력자라고 했잖아. 남들 아무도 보는데 자기만 본대야. 권리 일부를. 그래서 이거 부동산 일부 건물 방 두 개 방 한 칸 보이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있는 눈 뜬 사람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장님이지 뭐.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용익권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 성립될 수 없다 했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된다 했잖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게 부동산 일부 문제가 이렇게. 그래서 임, 창, 용, 오케이 이거 뺀 나머지 안 됨. 그래서 1번 보세요. 전세권, 임차권 당연히 되지? 그런데 일부에 신탁 안 돼요. 모든 토지의 등기 원인을 접수하면 동일한 감 안 돼 이런 거. 여기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등기 원인 목적 접수번호와 똑같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말해. 알았어요? 담보가 등기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죠. 4번 갑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 후 동일한 피담보 채권을 을토지에 추가. 여기서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지 추가적 공동저당 여기 안 되는 걸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을 접수와 동일한 담보가 등기 여기 안 들어가. 여기 이쪽 담보가 등기 할 수 없는 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이 1번만 되는 거예요. 27번 등기 원인과 연을 잘못 연결한 걸 찾아라. 매매계약에선 계약 성립한 날짜 계약일자 원인일자입니다. 증여도 사인증이라고 했지. 사망의 효과 생겨. 그러니까 사망일자 원인일자가 돼. 상속도 사망일자 원인일자가 돼. 공유 분할 판결 무슨 판결이라고 했지? 이걸 형성 판결이라고 했어요. 주의할게.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의 경우는 이행 판결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물어 원인 일자를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원인 배후에 있는 법률 행위가 원인이야. 법률 행위 원일자는 계약 일자야. 알았어요? 계약 성립하는 건 계약 일자. 근데 만약 요게 원래 이렇게 되는데 판결서에 요 원인과 날짜 나와 있지 판결서에 나와 있지 않다면 요게 만약에 판결서에 나와 있지 않아. 그럼 어떡한다?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이라고 쓰고 원인 일자는 뭐냐? 이거는 판결 선고 일자가 돼. 선고 일자. 알았어요? 판결서에 원인과 원인 일자 나와 있지 않을 때 일자는 뭐가 된다? 선고 일자가 돼. 언제? 이행 판결이 경우. 알았어요? 이행 판결. 그런데 이게 이행 판결이 아니보다 형성 판결은 달라. 형성. 전형적인 게 뭐야?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했지? 여기는 판결에는 어떤 형성된 공유물 분할 효과. 이게 원인이 되고 일자가 뭐라고 했어? 이거. 이건 확정 일자야. 선고 일자가 아니라 뭐라고? 확정 일자. 이게 달라. 이게. 그래서 거기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 형성 처분인 공유물 분할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판결 원인 일자는 판결 확 확정일자다. 여기 이 부분을 주의하라 말이야. 이행 판결 경우는 원래는 판결서에 원인과 원인자 나와 있단 말이야. 매달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 내렸어. 그럼 매달 며칠자 계약일자 매매 계약 법률행 이게 원인이 되는 거야. 근데 판결서에 그런 게 없지.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 모른단 말이야. 이때는 요 판결이 원인이 되고 선고 판결 선고한 일자가 원일자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게 한가운데 나와야 되는? 그래서 27번에 4번 들고 토지 수용은 수용의 경우 수용의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용의 경우 원일자가 뭐냐? 수용의 경우 원일자가 원다 원인 일자를 물어보면 원인 일자는 수용의 시기 수용 시기란 게 뭐야? 시기. 수용 개시된 날짜를 말하는 거야. 뭐가 아니다? 재결 일자가 이거 최근에 나와. 재결 일자가 아니라 수용의 시기가 원일자야. 알았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세종시에 있는 갑 소유의 요 토지를 10번인 토지를 수용한다. 도로 건설하기. 수용했어. 근데 언제느냐? 2020년 1월 20일 날 수용 재결하면서 이 토지는 2020년 오늘 며칠이야? 9월. 9월 9일입니까? 20년 9월 9일 수용 재결한다. 수용 재결한다.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어. 그럼 뭐야? 9월 9일이 수용의 시기. 재결일자는 1월 20일. 알았어요? 물권변 언제 생긴다? 9월 9일날 생기는 거야. 이때까지 보상금 지급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수용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민법 187조를 따라가는데 등기 없이는 언제냐? 언제라고? 수용시기다. 그래서 수용시기라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9월 9일부로 수용한다고 했으면 요게 재결일, 저기 수용시기야. 언제 결정했어? 지금 1월 20일날 재결일이야. 수용후에서 재결을 한 날짜, 요게 바로 수용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이때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수용시기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5번 지금 그러네요. 그 다음 28번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 아까 얘기했었지 어떤 거?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이해관계인이 명의자 승낙서를 받아서 할 수 있다 했지. 근데 판결에 대한 등기나 사망 후 소멸한 권리 말소 등기나 판결은 뭐예요? 단독 신청. 사망으로 말소한 등기도 역시 권리자 단독 신청. 등기명 표시 변경도 단독 신청. 누가? 명의자가. 그 다음에 채권의 증액이나 저당권 변경, 권리 변경이니까 공동 신청. 이해관계는 당사자가 한단 말이야. 당사자가. 이해관계는 할 수 있지. 제3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 이건 언제? 가등기에 관한 경우에 아까 특례가 있다고 했잖아. 가등기도 단독 신청 특례가 두 개. 가등기 말소도 단독 신청 특례가 두 개 있다고 했지. 지금 가등기 말소는 누구? 가등기 명의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명의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 29번 등기법 제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단골 출제된 유형들인데 좀 복잡하게 나왔지? 아까 했던 게 나왔네? 지분만 상속등기 못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됐을 때 유예기한 주었었어요. 유예기한 경과 후에 이전 등기는 못합니다. 그때 이미 유예기한 이미 다 지나갔어 지금은.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과 불량도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공동저당에서 채권자 이게 뭐야 일부에 대해서만 실행했다. 동시배당 20배당 민법시간 배웠죠. 380몇조에 그게 87조냐 거기 가면 동시배당 20배당 있을 때 20배당 문제야. 그럼 먼저 채권자 한 부동산에 전부 다 받아갔어. 그럼 그 후순위 채권이 어떻게 돼? 자기 선순위자를 대위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저당권이 대위등기입니다. 요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사유나 당연히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관공서법이 촉탁으로 시행등기를 신청했다. 이건 29조 2호 위반이지? 그래서 이 절차 개시 4가지 중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해요. 전형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가압류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데 가압류를 신청해봐. 그럼 전부 다 각하되고 최근에 또 나왔던 게 뭐야? 공매. 공매에 따른 등기도 뭐야? 촉탁 등기인데 신청하면 다 각하된다 했잖아. 원래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절차의 개시, 절차를 잘못 찾아가면 무조건 잘못된다. 첫째, 신청으로 해. 신청의 원칙은 뭐야? 공동의 원칙, 단독은 예외. 자, 관공사 주체일 땐 이런 말 안 쓰지? 촉탁. 예외조 등기관이 직권,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 아까 이의신청 과정에서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이 있다 했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여기 단독 신청 아니면 촉탁 등기 시험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 원래 원칙이 뭔데? 공동신청인데. 공동기는 누가 공동하는 거야?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신청. 의무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했잖아.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한 경우 또 전체적으로 봐서 촉탁 등기 여기에 가압류 가처분 경공매 전부 다 촉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게 뭐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여기 단독 신청 주의할 게 뭐라고 해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가압류 신청해서 각하 공매 촉탁으로 들어야 돼? 신청 각하 잘못 경로가 잘못되면 다 각하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잘못 찾아가면 각하 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29조 제2호 위반 이건 규칙에 등기 규칙에 가보니까 52조에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중에 8번째 8호가 뭐냐 바로 이거요. 촉탁을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여기
여섯, 일곱, 여덟 번째가 뭐예요, 이게? 지분만. 또 전,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30번 등기 신청에, 이건 단독 신청에 관한 규정 그대로 얘기한 거야. 아까 나왔었지? 보존등기나 그 말소인기 누구? 명의인은 돼 있잖아? 명의자가. 상소인 합병, 그건 뭐야? 권리자가. 판결했다는 등기 누구? 승소한 자가. 신탁 등기 누구? 수탁자가. 위탁자 아니라 그랬지. 사람은 틀린 거죠.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해당 권리 명의자가. 이건 23조 내용 그대로 조문 낸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1번 같은 거 전형적인 필요적 정보야.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해야지. 이건 이제 기본상이에요. 요 정도 기억해야 돼. 몇 가지. 용익물권이 뭐야? 용익하는 권리. 용익하는 권리. 용익하는 권리. 지상, 지역권, 전세. 이게 물권이고. 그 다음 채권 중에 뭐였어? 임차권. 여기서 반드시 써야 될 거 암기해라. 반드시 지상권, 목적, 범위. 이거 뺀 나머지 다 임의적. 존속기간, 뭐, 이, 지료 뭐 다 임의적. 지역권,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이건 요역, 승역지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거꾸로 요역지는 승역지 표시해주는 거예요. 전세권은 목적이 없다고 했지? 범위하고 전세금, 전전세금.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임의죠. 존속기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임차권 뭘 기억하라고 해서 차임. 하나씩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 제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저당권 뭐가 있어? 채권액.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 저당권이 목적인 권리가 소유권인지 지상전세권인지. 근저당은 뭐야?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채무자 표시. 그 다음에 근저당이라는 뜻. 근저당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나머지 이자. 근저당 이자는 따로 하지 않는다 했지. 채권 최고 포함되니까 채무자는 연대 채무자로 단순한 채무자로 쓰고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써라. 분리하지 마. 구분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기본적인 거 알면 돼요. 몇 개 없어 이거. 자 보세요. 31번 필요적 기재상 필수적으로 써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지상권 목적 범위 저당권 채권액 채무자 표시 그 다음 지역권 목적 범위 요역 승역지 표시. 여기 요역 승역지니까 요역지 써주는 거예요. 전세권 하면 전세금이 되면 존속기간 임의죠. 여기 전세권 하면 목적이 없고 전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써주는 거예요. 임차권 하면 차임. 이런 이건 다, 보는 즉시 답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거는. 자, 그다음에 32번 등기 등기법상 건물이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부동산 등기법 건물 표시는 등기 뭐에 대한다? 표제부에. 자, 대지권 등기도 건물 등기 표제부에 합니다. 등기관 대지권 등기했을 때 직권으로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상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 뜻 역시 대지권의 취지 뜻의 등기는 이건 기억하라고 얘기해줬죠. 암기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으로 어디다 한다? 건물 구분 건물 등기부 등기를 어디다? 표제부에 합니다. 표제부에가 1동 전체와 전이분 표 두 개 있다 했지? 1동 전체는 뭐야? 1동 건물이 깔고 앉은 땅 이걸 뭐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알았어요? 자, 1동 전체의 표제는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1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그 건물 땅 여기 한 동 이거 그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이 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을 뭐라고 이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하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 써준 거 전유분 표제부 여기 백유로 표제는 뭘 쓴다? 대지권 표시 이걸 전부 다 등기 형식 뭐야? 주등기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지해 보니까 다 주등기예요. 요 대지권 등기 하고 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대지권이란 뜻의 취지의 등기를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에? 어디에? 해당구에 해당구라는 것은 갑구나 을구에 이런 얘기야. 이때 해주는데 이 소유권 대지권 여기서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권이면 을구에 이런 얘기야. 해당구에 등기 형식은 이것도 주등기로 해줍니다. 그래서 대지권이란 뜻의 등 취지, 뜻, 취지, 직권, 토지, 해당구, 대지권은 표제부,
건물 등 표제부 일동 전체는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제부는 대지권 표시. 대지권 종류와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억해 줘야 되는 그런 건. 자, 그래서 이건 1번 지문 직권으로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즉 소유권, 지상전세권, 임차권 등의 뜻을 기록한다. 이건 해당구에 써주는 겁니다. 소유권, 대지권은 토지등기부 갑구에, 지상전세권, 임차권은 을구에. 건물이 멸실됐을 때 소유권 등기명의자는 며칠? 1개월 내지. 2개월은 없어요. 등기법상. 1개월 내 신청해. 무슨 등기? 멸실등기. 근데 3번처럼 이거 지읒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 지체 없이. 지읒자 돌림이지 존재하지 않은 건 지체 없이야. 답을 알려줘. 지읒, 존재, 지체 없이. 법정 용어가 지체 없이 하시지 즉시 바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그다음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 소멸. 대지권 어디 한다고 했지? 구분 건물 등기 표제부 한다고 했으니까 표제부의 등기는 자 1개월에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일동건물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을 뭐 할 수 있다? 대위에서 대위. 5번도 역시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무슨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대위. 동시 신청, 대위 신청. 동시 대위. 동시 할 수 있고 대위해야 돼. 동시 하에 반드시 동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구분 건물이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 등기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다 했지. 그다음에 33번 등기 신청 취하. 취하가 뭐라고? 취하. 그냥 취하. 이건 철회하는 거야. 각한 뭐야? 등기와 등기 거절하는 거야. 둘 다 등기 안 되는 거 똑같아. 그런데 각한은 누가? 등기관이 거절했어. 이건 누가? 신청인이. 자, 등기한테 밥상 갔다 왔던 등기가 걷어찬 게 각하야. 알았어요? 밥상 갖다가 이제 밥상 갖다 줬던 사람이 나 가지고 나갈래요. 상 들고 나갔어. 이게 뭐야? 취하야. 그러니까 취하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시기상 제한이 있어. 아무 때나 밥상 들고 나오면 안 돼. 등기관 밥 다 먹고서 숟가락 놨어. 토해내. 못 한다 했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라 했잖아. 마치기. 그래서 33번에 취하 중 옳지 않은 거 4번 보세요. 등기관 등기를 완료했다. 마쳤어. 밥 먹고 숟가락 놨어. 그랬더니 토해내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1번 전자신청은 똑같이 전자문서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하나의 신청서 여러 개의 부동산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가 된다고 했지? 일부 취하. 서면에 의한 등기증이 취하되면 신청서 부속서 첨부서물 그 신청 모두 몽땅 돌려주라고 했어. 없던 상태 똑같으니까 5번처럼 공동 신청했을 땐 공동 취하해야 되지 일방만 취할 수 없습니다. 단독 신청은 단독 취하, 공동 신청은 공동 취하, 대리 신청했을 땐 특별 수권을 받으라 이런 내용들이 취하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다음 34번 인감증명. 인감증명 언제 필요하다고 해서 방문 신청할 때, 전자 신청할 땐 무엇이 공인 인증서가 인감증명을 대체한다 했죠. 그래서 인감증명 규칙에 보면은 총 몇 가지가 규정돼 있다? 8가지가 인감증명 내는 경우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인감증명의 규칙에 규정된 거. 그래서 인감증명 설명 중 지금 틀린 거. 인감증명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자 인감증명은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총 8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럼 이건 누구 걸 원래? 권리자야 의무자야? 의무자가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째 원칙 중에 기억하라는 게 뭐야?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나머지 소유권 가등기명의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권 이외명의자가 의무자서 등기필 정보가 없다. 없어서 세 가지 다 들어가 이게 개정된 내용이라고 했지.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했거나 직접 출석한 거야. 확인 정보 여기 공증 정보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유권 이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중에서는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필 토지 일부에 이건 시험에 많이 안 나와. 이 분필 등기 관련해서 토지 일부에 용익권자가 있을 때 일부 용익권자 이 사람의 인감을 내야 되고 하필 특례에 따른 등기할 때 각 명의자 소유자들 인감을 내야 돼. 이런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협의 분할 따른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내라.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을 내라. 이게 앞에 세 가지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 세 가지는 이게 의무자의 진정성, 밑엔 증서의 진정성 문제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진정을 작성되는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따라서 요 진정 작성 여부와 관련해서 요거는 공증을 받으면 인감을 낼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증서의 진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요 위 세 가지는 의무자의 진정성이야. 그러면 자 지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인감 증명 그리고 유효기간 얼마라고 했어요? 인감 증명 유효기간은 아까 예? 발행일로부터 3개월. 용도는 제한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용도는 인감증 용도는 매매일 때는 뭘 쓴다? 매도용을 쓰기 때문에 전용이 돼야 한대? 안 된다 했지. 매매가 아닌 매매 이외의 경우는 전용이 된다. 이렇게 했지. 이런 거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이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인감증을 여기서 소가 가등기명이 무슨 가등이 소유권 가등기예요. 누구 인감을 내는 겁니까? 가등기명의 인감이야. 소유자 인감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근저당 설정자가 근저당 권자 설정자가 채권책을 증액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무자권을 낸다고 했지? 설정 시 누가 의무자야? 여러분들 자 설정할 때는 누가 의무자라고 했지? 권리자 의무자 누가? 해당 권리 권자 권리자 해당 권리 설정자가 의무자가 있잖아. 의무자가 있어야 의무자 인감 증명이나 등기필 정보가 여기 나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공동 신청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설정과 반대가 뭐야? 원인이 소멸하면 뭐 한다고 했어? 말소하지. 말소 등기할 땐 지위가 서로 바뀐다 했지. 권자 의무자 지위가 설정 시 권자는 말소해보면 얘가 의무자 지위 바뀌어. 설정의 부담이 없어져.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자가 된 사람이 뭘 해야 돼? 여기 인감 문제 나오고. 등기필 정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자 의무자 아니라면 안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인감 등기필 정보가 연결됐다 했지? 설정과 같은 게 뭐라고 했어? 설정 같은 게. 금액을 증액을 하는 변경 등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하거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채무자만 바꾼다. 이런 변경 등기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채무자 누구든 간에 상관이 없어.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설정과 같아. 근데 요거 감액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변경 등기할 땐 말소할 때와 당사자 지위 같다 있잖아.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야 지금? 34번이지? 2번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지금 채권책을 뭐 한다고 했어? 증액할 때. 그러니까 설정 시와 같지. 그럼 누가 의무자야? 설정자가 의무자. 집주인. 그래서 설정자 인감증을 내라. 인감을 내라. 부도 소유권이면 등기명의자니까.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요할 때 이게 아까 동의 승낙 이게 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서 승낙서가 위조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냐? 공증받았다 그럼 낼 필요 없어. 공증받았으니까. 그다음에 4번 전세권자가 의무자서 전세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 대신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제출했다면 인감률 실 필요가 없다. 여기서 나왔지.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 등기필 정보 없어서 확인 정보를 냈다. 그럼 인감을 내야 된다 했지. 3호. 그래서 틀린 거예요. 5번 인감증명 사용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쓸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전용이 된다. 매매만 아니라면 매도용만 아니라면 다 전용이 돼요. 그 다음 30번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등기 신청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겠네.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 지나버렸으면 원래 애당초 맨 땅에 해야 돼. 똑같다 했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다시 경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뭐야? 연장신청을 하겠지. 연장신청 언제 하라고 했어? 만료 4번 3번 지금 보세요.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기간 만료 언제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까지. 그래서 전자신청을 하면 최초 전자신청 전에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등록에 출석해야 돼. 출석해서 이때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정보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는 자격증명정보를 가져가야 돼요. 한번 등록해놓으면 몇 년간 쓴다? 3년간 유효하다. 3년 지나버리면 없어지니까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만료일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 요때 해야 돼. 만료 되고 나면 안 돼요. 연장하면 다시 3년씩 연장되고 횟수 제한은 없다 그랬지. 그래서 3번 거기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처럼 이런 법인 자 전자증명 상업등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의 경우는 별도의 사유증명을 안 해도 됩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곧바로 이 사유증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5번 4번 질문처럼 외국인은 외국인도 전자신청 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요. 전자신청은 누가 할 수 있다 했지?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되지만 비법인 사단 재단 이건 안 된다 했지? 근데 이 자연인 속에 왜 여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만 되느냐 외국인도 되느냐가 문제 된다 했지? 처음엔 국민 하다가 지금 다 바뀐 거야. 외국인도 된다. 되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 돼 있어야지. 한국에 한 번도 안 왔고 뉴욕커가 나 뉴욕에서 전자 해줘? 이때 안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시험에 종중 이거 안 돼. 종중과 비법인 사단체는 이거 안 됩니다. 자연과 법인 되는데 이 자연 속에 누가 있다고? 외국인 되는데 조건이 뭐라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어디야? 4번 질문이지? 그래서 거기는 외국인 등록 한 경우 하나라고 하면 안 되지. 외국인 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신고 같이 따라가야 되겠어. 하나였 때문에 그런 것이고 5번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신을 위임했을 때 또 당사자 아니 할 필요 없지. 본인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이지 대리인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했으면 본인들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 이건 좀 까다로운 거 임차권 등기명에 주택임차권 등기 설명 옳지 않은 거 등기 목적은 주택임차권이라고 설정하면 안 씁니다. 주택임차권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 마친 날 확정지 받은 날 다 모두 등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3번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 후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촉탁세 전소유자를 의무자로 기재했다면 그 등기 촉탁을 각하해야 한다. 자,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되고 나면 그건 촉탁 등기라고 했죠. 그런데 의무자는 누구야? 현재 명의자가 의무자지. 정전 소유자가 의무자 아니고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다음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직권 보존 등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가 없다. 왜 그렇다 했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야 끝나기 전이야. 예? 종료 후에 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면 대항력 상실하지. 그러니까 종료 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 촉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이 됐다는 것은 그 임대차 기간이 어떻게 됐다고? 종료됐어. 그러니까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는 뭐 할 수 없다고? 이전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는 거야. 종료됐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문이에요. 지문 꼭 알아둬요. 그 다음에 37번도 보증등기 최근에 나왔던 문제 같은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직권으로 보증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언제라고 했어요 이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자 보조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단독 신청하는 거야. 근데 직권은 예외가 있다 했지?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보존등기. 언제? 이거 직권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 미완성까지 포함한다 했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을 보존등기 하는데 이때 처분 제한 직권 보존등기 하는 이 처분 제한 등기 속에 포함된 게 뭐라고 했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감유나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강제 경매 기입 등기 강제 경매 기입 등기라든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라 이게 포함된다 했지?
안 되는 게 바로 전형적 안 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뭐 가등기. 이 가등기는 등기된 부동산 전제로 하는 거야. 미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체납.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이건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처분 제한 등기지만 왜 안 된다고 했지?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관세에서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 하려면 보존 등기 동시에 촉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예? 그래서 이거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야. 최근에 이거 어렵게 나왔어. 재작년인가.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신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세금, 체납, 세금을 안 냈을 때. 알았어요? 세무관세 압류합니다. 그때 해당 부동산 미등기일지라도 어떤다? 등기관의 직권 보존 등기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세무관세에서 보존 등기도 촉탁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규정이.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지금 이런 게 나왔던 거 조심하세요. 30년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4번 체납 4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에 38번에 자 가등기에는 돈 등기했을 때 직권 말소. 자 이거 아까 이미 가등기 했었지. 그러면 언제 직권 말소한다 했어? 가등기에 대한 돈 등기하게 되면 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했으면 간단한 거예요. 뭐였지? 가등기에 대한 본 등기하면 자 가등기를 했다. 그럼 뭐야?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 물권 명령 효력은 없어. 그럼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 했지? 가등기에 대한 본 등기를 해버려. 본 등기를 했어. 본 등기하면 이때 뭐가 된다? 물권 변동이 생겨. 물권 변동.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때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를 도대체 어떨 것이냐? 이걸 뭐라고? 중간처분이 등기다. 중간처분이 등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 중간처분 등기는 본등기라면 본등기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면 즉 소유권 본등기하면 양립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 한다? 원칙은 다 직권말소. 이 직권말소조차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등기 먼저 직권말소하고 사후 통지하는 거야. 통지하고 나서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개정된 내용이에요. 다만 직권말소 안 되는 거 당해 전이라겠지. 첫째 당해 가등기 목적. 두 번째 가등기 전. 요 당해 전 요거만 두 가지는 말소하지 말아라. 당해 전제. 아까 얘기했었지? 당해 전제. 당해가 뭐 같다고 했어? 당해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말소 안 돼. 저는 뭐 같다고 했지?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건 직권말소 안 되는 거예요. 양립이 된다면 동시 존재한다면 그럼 이건 순위가 뒤로 물리기 때문에 후순위만 될 뿐 직권말소 안 되는 거예요. 양립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여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럼 가등기에 본등기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끼는 다 원칙 뭐라고? 직권말소가 원칙이다. 근데 뭔 안 된다? 당해 전은 빼라. 자 여기 가압류에 기한 요 경매 기등기 다 직권말소. 직권말소. 근데 뭐야? 가등기 여기 요 가압류가 뭐냐? 요 당해 가등기를 요걸 가압류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소유권 가등했다고 치워봅시다. 근데 A의 채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그럼 이건 갑은 여기 갑 이 소유자를 가압류한 거야. 근데 가등기 채권자 을이 가등기를 가압류했어. 그럼 을의 가압류 뭐야? 을은 요 가등기 즉 가등기 자체 해당 당해 가등기 이 가등기가 동격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 이후가 아니고 가등기 자체가 똑같은 거라니까. 가등기 상위 권리니까. 그래서 이거 당해 해당 자체 상 말라는지. 그 다음에 대항이 뭐냐 대항. 요 전. 여기에 저당권 경매 다 직권말소. 근데 여기 임차권 등기 직권말소. 근데 뭐냐 가등기보다 앞서 있었던 저당권에 기한 경매 기입등기. 그건 얘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이건 말소할 수 없어. 중간처분 등기지만 가등기보다 대항력 임차권 있는데 이미 임차인이 여기서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가등기 이후 임대차가 끝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얘는 중간처분 등기지만 기준이 이때만 아니고 여기 대항력 취득한 이때가 이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의 전이라는 나오면 이건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중간 처분 등기는 요거는 직권 말소가 원칙인데 예외가 당의 가등기를 목적에 있거나 갑이 전의 권리에 대한 중간 처분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보세요. 가등기 분등기 전에 마찬가지. 요 가등기 후 분등기 전. 여기 경매 직권 말소. 당의 전이 없지? 2번 가등기 분등기 전에 맞춰진 체납 처분 압류 말소. 3번 가등기 후 분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의 임의 경매 말소. 가등기 후 분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이건 이미 임차권 같이 이미 여기 대항을 취득했다가 들어간 거야. 이건 말소할 수 없는 거야. 그다음 가등기 분등기 전에 맞춘 가압류. 볼 것 없어. 다 이 가등기 이후 분등기 전 직권 말소 원칙인데 당의 전을 찾아라 이런 말. 가등기 자체를 목적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했다. 해당 가등기를 목적했다. 당의 가등기를 목적했다. 또는 가등기 전의 권리에 대한 중간 처분 등이 대항력 있다. 이런 말이 되면 말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의 전 이것 말하면 끝나는 거야. 당의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 못했다. 그럼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이제 딱 보면 당의 전만 찾으면 답이 끝나는 거 이런 거 직권 말소. 그다음 39번 토지 소유권 보존 절차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원래 보존 등 약간 네 가지가 있다 했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 판결, 수용, 그다음 시장, 특별자치시장, 군수구청장 확인. 근데 토지는 네 번째 해당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첫째 1번 미등기 토지 대장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 밑줄 소유권 이전 등을 받은 자는 원래 안 되는데 예외 하나. 이게 토지 대장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을 받은 자 유일한 예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자 판결 종류 불문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상속 판결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거 또 나와나 유증의 목적 부동산 미등기일 때 최초 소유 등록되는 자의 포괄 수증자가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치. 포괄 수증자는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특정 유증 받은 사람 안 된다 그치 아까. 그다음 미등기 토지가 공유일 때 각 공유자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명의로 보증등기 할 수 있다 그치. 지분만 안 되고 그다음에 법원이 가등기 가처분 말소 촉탁이 있으면 등기원 직권으로 보증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이건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증등기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야. 직권에 의해서 보증등기 이루어지면 뭐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는 보조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 직권 보증등기 또 이거 말고 또 하나 뭐하라고 했어. 등기필 정보 만들어 안 만들어.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했지. 왜? 신청인이 없잖아. 직권을 했으니까. 등기필 정보는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할 때 만든다 했지. 그래서 등기필 정보 나오면 항상 등기필 정보 이것은 등기필 정보는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된 경우 즉 기입등기할 때 만든다. 기입등기.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냐.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이전 설정 가등기 예외가 뭐야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고 얘기해줬죠. 변경 하나 경정 하나. 변경이 뭐였어요. 합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이 뭐야 단독수를 공유로 경정하는 거 즉 일부 말소 의미 소유권 경정. 그래서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는 등기필 정보 안 만든다 했지. 그리고 전제가 뭐라고 전제가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청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권리에 관한 등기 일체도 안 만든다 했지. 대표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 누구 채권자 명의자 누구 채무자 안 만들어.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 아까 누구라고 신청인 없고 등기관이 직권했기 때문에 명의자만 나왔어 안 만들어. 그 다음에 누구 승소한 의무자 신청했어. 의무자가 권리자도 강부자 에? 매도인이 강부자 안에 가니까 판결받았단 말이야. 신청인은 의무자고 명의자는 권리자가 된단 말이야. 이때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5번에 그 가처분 말소 촉탁에서 등기관 직권을 보존등기 말소했을 때 아까 직권 보존등기 특히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등기 말소하지 않는다는 것과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다 같이 알아두라 하겠어요. 그럼 40번 또 가등기 또 나왔어. 자, 40번 가등기 보세요. 채권적 청구만 물권적 청구. 아까 물권적 청구 가등기 할 수 없다고 했지? 등기상 이해관계인과 달리 가등기 의무자는 명의자의 승낙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예외 두 개 있다고 했잖아.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하 등 이후 본등 이전에 제3자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이전되었다면 가하 등기 당시 소유권자 누구야? 종전 소유자. 본등기할 때 누구 상대로? 종전 소유자 상대로 할지 제3취득자는 직권말소 되는 거야. 제3취득자 의미를 할 수가 없고 이 제3취득자의 등기는 직권말소 됩니다. 그다음에 4번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병이 말소 통지를 한 후 소정 기간을 기다려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 후 통지야. 요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것도 여러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실제 영업할 때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는데 거기에 중간처분 등기가 있었어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본등기 하게 되면 중간처분 등기 여기 압류가 들어왔어. 이거 다 직권화 돼야지 등기관이.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야. 근데 매도 물건 내놓은 사람은 아 이거 등기법 안 배웠습니까? 1개월 이내 말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팔아주세요. 이렇게 써.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직권말소했다는 거. 직권말소 안 됐다는 건 뭐야? 이거야 당해 전. 즉 대항력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거보다 앞섰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이거는 여기 압류는 들어왔지만 체납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써요. 그런데 그게 그때 뭐냐면 이게 조그만 아파트인데 중개 그때 보수 수수료 그 몇십만 원 받으려고 이거 했다가 손댔다가 나중에 매덕을 물어주면 큰일 납니다. 거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세 체납에 따라 사업하던 건설하던 사람이 매덕짜리가 압류된 게 있었어요. 그거 잘못해 줬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다 연결된 거야.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 처분 등인 직권 말소 되는 거야. 안 됐다면 이거 뭐야? 안 된 거 이거밖에 없어. 당해 전 대항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거보다 앞서 세금 기준이 앞서 있었던가? 그럼 이거 말소할 수 없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거 중개했다 나중에 매수인명 등기해 주고 났더니 거기에 매덕자에 따라 붙었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럼 누가 물어내야 돼? 중개사가 잘못했잖아. 권리 분석도 못하고. 중개사가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은 호락호락하게 틀려도 제가 뭐라고 않고 다 가르쳐주지. 실무하다 틀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 허다 틀리면요 직접 손해배상으로 나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공부하셔야 돼. 공부할 때는. 그래서 예, 그 4번 지문. 그래서 이걸 잘 하더란 말이야.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지. 통지한 후 기간기간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에 되고 나서 사고통지야. 그 다음 5번 보세요. 소유권 가등기에게서 소유권이 본등기를 한 경우 해당 가등기 상 자 해당 동그라미 상 동그라미 가함 등 등기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해당 상 이런 말 들었어? 제외. 당해 전 당해 같은 말 해당 자체 상 이런 말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결하면 돼. 여기 이제 안 나온 게 뭐 가함이나 가처분 등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 어렵게 나올 때 가함 등이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 대한 문제도 나오긴 나와요. 가끔. 근데 자주는 안 나와요. 본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주려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졌는데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어. 팔이 자꾸 무거워서 이게 떨어집니다. 가서 이제 문제는 어려웠지만 아 공부를 위해서 공부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2차 문제 어렵게 나와도 요 정도까지 내가 어떤 게 나왔는지 알아야 그 한계를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열심히 뛰어본 사람만이 아 100m에 몇 초 뛸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야. 뛰어보지도 않고도 야 그거 어려울 것 같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공부해봐야 아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런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문제들은 좀 어렵지만 처음부터 다 시험 범위에서 잘 응용한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서 복습하면서 뭐 촬영됐으면 한번 더 보면서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시간 토요일 정도 지난번에 내가 이번에 가지고 못 해줬는데 그때 문제 보강 안 한 부분이 있죠? 등기 파트 좀 아는 것 그건 한번 해주겠습니다. 알았죠? 토요일 날 무슨 일정 있나? 아니요. 아 알았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